납부 날 납부. 언제나 출제되는 거요. 물납. 물건으로 납부한다. 이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물납, 분납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물납. 항상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얼마 초과? 천만 원 초과. 초과. 일명 물천지죠. 자, 뭘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무 데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여기가 중구라고 그랬나요? 여기 중구예요? 서구청 관할만 받아줘요. 중구권 안 받아줘요. 관리 처분이 불편하므로. 울릉도권 안 받아줘요.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자기 관할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다르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타관할 거 받으면 안 돼요. 왜? 타관할 걸 받아버리면 세금을 못 걷기 때문에 타관할이.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22쪽. 그래서 분할 납부는 신청을 해야 돼요. 왜 신청을 해야 돼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은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한다? 10일 전. 5일 하면 안 돼요. 10일 동안 신청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10일 전까지. 그럼 허가는 빠르게 해줘요. 허가는 며칠 이내 한다? 5일. 10일, 5일 두 바퀴면 안 돼. 5일 또 나왔네. 5일이면 어디든지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청은 10일 전. 허가 여부는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222쪽.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밑에 쭉 내려와. 4번이 기초강의예요. 이제 허가가 떨어졌다.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4번.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언제 한다? 항상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에요. 평가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가는 뭐냐면은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가격, 공식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시세가 아니라 공식 가격이다. 그다음 밑에 박스가 공식 가격이잖아요. 토지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납하면은 2, 30% 손해나죠?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을 안 받아줘. 하는 자가 없어. 그러나 부동산이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산세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납세의무자는 열받아 있어. 왜 열받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주면 20, 30%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시켜버렸어요. 지방만 남아있다. 왜? 안 팔릴 수도 있으므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물납이 아니라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분납. 그래서 요건은 500만 원 초과예요. 물납의 절반. 500만 원 초과. 그래서 초과를 분납하니까 전부가 아니라 뭐를 분납한다? 일부. 그래서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다? 요건이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하면 틀려요. 이내가 요건입니다. 2개월. 1번만 알면 된다고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일부, 일부의 밑줄 긋고. 그 다음 3번 신청해야 돼. 이거 주의해야 돼요.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까지. 그러나 물납은 10일 전이에요. 분할 납부는 현찰이니까 까지만 신청하면 돼. 돈 받겠다 이거지. 우선 물납은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는 10일을 안 쓰면 안 돼요.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이네요. 자, 그 다음 225쪽을 보자고요.
자, 마지막 파트가 뭐다?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죠? 과세하지 않는 거. 비과세. 항상 과세권자. 국가 등은 비과세합니다. 1번. 국가 보유재산은 비과세다. 그다음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에 밑줄 그어요. 자, 외국 정부 밑줄 그었어요. 그래서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이거는 부과한다. 그래서 1 기억 역시 뭐가 나왔어? 외국 정부.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부과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다? 부과한다. 외국이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해요. 그 니은은 별 하나. 니은은 아까 배웠잖아요. 국가 재산이에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소유권이 국가 거죠? 그럼 매수계약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매수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 국가재산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2번도 별 하나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세번 출제돼서 이거는 국가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에요. 개인재산.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2번 딱 옆에 적어요. 개인 재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그래서 개인 재산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할 때는 개인은 이득이 없잖아. 무료로 사용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래서 까만 거 나왔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1년에 한번 내는 세금 공공공공용은 무상입니다. 다만 유료 사용료를 받네요. 국가가 유료를 받으면 개인은 돈 받으니까 뭐 한다? 과세한다. 부과한다.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유료, 유상 똑같은 용이죠? 부과한다. 돈 받으니까. 그럼 무상, 무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앞에는 무상을 뜻하는 거예요. 뒤에가 유료니까. 자, 그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번 정도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은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1년 미만은 그냥 큰거큰 것만 알아요. 자, 그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1년 미만. 취득세도 비과세. 재산세도 1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자, 5번으로 간다고요? 자, 5번은 뭐다? 철거 명령을 받았잖아. 철거한다, 부동산을. 그럼 이거는 철거는 뭐를 철거하는 거다? 건축물을. 건축물을 비과세합니다. 밑에 땅은 철거가 아니에요. 땅은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철거자가 들어가면 건축물.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건축물 또는 주택. 그럼 주택이 철거되면 뭐를 부과하지 않는다? 건축물. 토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그거 나와 있죠? 주택의 과로.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토지는 과세해요.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건축물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한정. 대지, 토지는 과세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비과세가 배제되는 거 밑줄 사치 별꼴 고고고 사치는 비과세해 주면 안 되죠?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한다. 무조건 부과한다. 사채는 비과세해 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났네요. 자, 마지막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죠. 자, 7번 풀어봐요. 지금 금방 배웠잖아. 7번, 8번을 풀어보세요. 7번, 8번 문제라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를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출제 경향을. 자, 7번. 기역, 토지분. 항상 문제 풀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구분. 토지분은 9월이죠? 벌써 틀렸네. 기역, 틀렸어요? 뭘로 고쳐야 돼요? 주택분으로. 그 10만 원 이하를 얼마로 고쳐야 돼요? 요건이니까. 20만 원 이하. 자, 니은.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디귿 평가는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12월 말 틀렸네요. 다 틀렸네요.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8번. 1번은 맞죠? 뭐 등록 안 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다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뭐 등록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토지 세금 내야죠. 그 다음 2번.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구분 잘해야 돼요. 3번, 항상 납세해지는 지방은 소재지로 갑니다. 그래야 지자체에서 경비로 사용하죠. 시군구 맞고. 자, 4번, 외국 정부가 나왔네요. 대한민국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거를 똑같이 부과한다. 그럼 정답이 5번이네.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요. 국가가 어떻게? 유무상을 불문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무상일 때만 부과하지 않고 유상, 돈 받으면 부과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자, 6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6번은 가장 낮은 거니까 007 분리로 가는 농지 목장 용지가 답이죠. 3번이네. 20억은 의미가 없어요. 20억도 007 필요세율이니까 200억도 007. 자, 5번은 공장 용지는 몇 프로야? 0.2. 10억은 의미가 없어요. 필요세율은 200억이든 2천억이든 2조 원이든 일정한 유를 곱하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목장용지 농지가 답이죠. 자, 그 다음 앞에 몇번안 풀었어요? 5번. 다 풀어봤죠? 쉬는 시간에? 5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아까? 풀어보세요, 5번. 과세표준 문제네요.
자, 1번, 2번, 3번은 틀렸네. 뭐가 안 붙었어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 다 시가 표준액이잖아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붙어야죠. 답은 4번.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 60% 곱하여 60%가 뭐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 답은 4번이에요. 5번은 답이 될수 없고 장부가액은 없어요. 시가 표준액 기준이에요, 다. 1번, 2번, 3번은 왜 틀렸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다음 3번. 자, 분류하는 거 3번. 자, 포인트가 뭐다? 1번에 터미널. 염정과 터미널은 어디로 간다? 생산 공급 목적이니까 분리과세죠. 터미널 염전. 분리과세. 별도 틀렸네. 그 다음, 무허가.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분리과세 틀렸네. 자, 그 다음, 3번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군.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에요. 그러니까 범위 안.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죠. 공장이니까. 별도 합산 틀렸네. 종중은 무조건 분리과세. 임야. 산림보호 목적이잖아요. 종합합산 틀렸네. 투기하고. 자, 그 다음 나왔다. 2% 미달. 바닥면적을 물어보네. 바닥면적은 사업하는 땅이에요. 바닥면적이니까 별도 합산. 답이 5번이네. 그러나 바닥면적 제외라고 나와야만이 종합합산이에요. 2% 미달. 바닥면적과 제외를 나눠야 돼요. 바닥면적은 사업하는 땅. 답이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기초 강의가 끝났네. 자, 지금부터 이제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기본 강의.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80 페이지네요. 소득세. 찾았어요? 자, 이 소득은 번 거죠? 누가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개인. 개인 소득을 얘기하는 거요. 법인 소득은 무슨 세금을 낸다 그랬어요? 법인세. 출제 범위가 아니죠? 그럼 시험은 개인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갑을병 또는 뭐다? 거주자. 비거주자로 이렇게 출제돼. 그래서 문제 풀때 거주자, 비거주자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거주자가 누구예요? 거주자가 여러분들이 거주자야.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주민등록법상 그냥 상식으로 주소가 없으면 비거주자.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그래서 소득세는 몇년 단위로 과세합니까? 1년 동안 번 거. 1년 단위로 과세예요, 원칙이.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 월급을 계속 띠죠. 원천징수 하잖아. 그럼 결정된 게 아니야. 1년 소득을 더한다고요. 1년 단위.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소득세를 과세할 기간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식이죠? 그러니까 총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립식이 세번 출제됐어요.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뭐다? 끝나는 때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언제? 12월 말. 그래서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1년 번 거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틀려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세번 출제됐어요. 그럼 성립해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야? 항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거를 우리는 1년에 한번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확정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5월 한달 동안. 그래서 우리가 5월 달 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게시판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벽에 붙어 있죠?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자, 기본서 한번 볼까요? 기본서. 어디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 쭉 보면 나와 있어요. 저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요. 자, 283쪽 나왔잖아. 4번 과세기간. 283쪽 4번 과세기간. 알아들었나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일단 적어놔요. 4번에 과세기간은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내려와서 항상 납세지는 국세죠? 주소지다. 주소지로 가는 거야. 국세는 소재지 하면 안 돼요. 주소지 관할 누가 걷어간다? 세무서장.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280페이지. 자, 그럼 이 소득. 자, 지금부터 이제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가지.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해요. 소득세법은. 그래서 280페이지 박스가 나왔네요. 8가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8가지.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을 갖고 있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사업해서 벌었으면 사업소득.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근로소득이에요. 그 다음,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소득을 기타소득, 퇴직금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퇴직소득, 양도하고 팔았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한다. 8가지로 구분해요. 8가지로. 8가지. 8가지 찍혀있죠? 찍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8가지 중에 몇 개? 6개. 8가지 중에 6개는 따로따로 신고 안한게 아니라 합산합니다. 합산해요.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 소득세를 낸다. 왜 합산할까요? 세율이 누진세율로 돼 있으니까 합산하면 소득이 많아지죠? 세율도 높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쓰기 위해서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세는 합산하지 않아요. 다른 소득과 포인트가 뭐야?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퇴직 금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퇴직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러한 강의는 이제 기초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 하는 거야. 3월 달은 이런 강의 안 해요. 요거도 먹어요. 3월 달은 중급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소득은 8가지로 구분하는데 납부 방법은 몇 가지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소득세 하면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 세 가지. 세 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매겨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요즘 공부하면서 머리가 아파요. 편안해요. 편안해야 합격해요. 편안해야. 처음부터 안 된다, 안 된다. 전그 수강생의 90%는 어정쩡해요. 전공을 안한 이상. 다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 그다 처음부터 머리 아프면 끝까지 머리 아파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잖아. 거의 다 모른다고요. 일어나면 까먹고, 나가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개사 합격은 마라톤을 완주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천천하게 끈기를 가지고 안 된다고 짜증을 내거나 제일 미련한 게 뭐다? 공부를 가르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100%안 되진 않아요. 10개를 가르치면 하나는 안다고요. 어떤 방향이든. 근데 하나를 모르는 거를 밤새면서 끙끙 앓아. 가장 미련한 거에 어차피 몇점 맞기다? 60점. 그래서 1, 2월 달은 기초 부분을 알면 되는 거야. 이게 단계별로 가야지.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생이 왜또 불합격해? 한 번에 다 하려니까 불합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보면 뭐다? 처음 마시는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마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왜? 재수 삼수생들은 뭐다? 자만하거든요. 다 아는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사는 겸손하게 한발한발한발 차분히 나가면 무조건 100% 합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 봐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하는 거야, 용어가. 근데 이런 거. 이자를 받잖아. 배당을 받으면 이자. 세금을 떼고 주죠. 배당도 세금을 떼고 줘요. 세금을 떼고 주는 거를 뭐라 한다? 원천징수 하잖아. 그래서 이런 소득 등은 합산 안 하고 별도로 이것도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란다. 용어 이거 분리과세예요. 이자 줄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해요. 양도소득세는 뭐다? 분류과세. 이거는 세금을 떼고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뭐다?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신고 납부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80페이지 보시면 참고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합산. 여섯 개는 합산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다음 2번. 퇴직 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한다. 일시적 우발적. 분류란 단어가 나왔잖아. 그리고 분리는 뭐다? 원천징수.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거를 세법에서는 분리해서 세금을 종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뭐라고요? 분류란 단어를 써요. 용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8가지 소득 중에 출제되는 거는 몇 개다? 2개. 이거 사업과 양도소득만 출제돼요. 나머지는 그냥 용어만 알아두면 돼. 사업소득. 그럼 기본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 괄호 나왔잖아요. 부동산, 임대, 업. 전월세 받는 거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주택을 짓고 파는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업이에요. 이거는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럼 업은 사업성이 있는 거죠? 사업성이 있는 거,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성이란 뜻은 뭐다? 계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업은. 임대업 하면 월세 달달 받죠? 매매업 하면 사고 파는 거 계속적으로 생기죠?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사업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사업과 관련이 없어.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거. 없는 거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어떻게 돼? 계속적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 일시적. 반복적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우발적.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사업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성이 없으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으로서 1년에 한번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원칙이 1년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뭔 뜻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불요과세 한다. 사업, 그리고 양도세도 원칙이 확정신고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3월 달에 팔고 5월 달에 팔면은 합산해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용어 정리 좀 해봤네요. 용어 정리 했잖아. 282쪽. 2번. 합산 및 분류과세 나왔잖아. 종합과세는 6개의 6개 종합. 6개를 합산하는 겁니다. 282 꼭대기.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합산. 6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거는 개인별로 합산. 다만, 종합소득 중 일부, 이자, 이런 거, 이자소득 등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죠?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리. 과세대상소득도 있다. 분리. 원천징수하면 끝나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분류. 분류 딱 동그라미 하고. 분류는 이거잖아, 이거. 퇴직금과 양도.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퇴직금은 출제 범위가 아니고. 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결론적으로 뭐다? 따로 분류 과세한다. 분류가 합산하지 않아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럼 양도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 주소지 누가 가져가는 거다?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신고 납부하는 거죠? 항상 금년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뭐다?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 5월 한달 동안 하는 거예요. 5월 한달 동안.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이제 소득세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해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한달 동안 신고 납부한다. 두 번째, 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어쩌다 한번.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이게 용어 정리예요, 기초에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양도소득세 한번 들어가 봐요. 자, 306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요. 얘도 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뭐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류과세합니다. 이 학원 건물을 팔면은 무슨 세금 내요? 양도소득세. 20년 만에 학원 건물을 팔았다. 부동산 판 거죠? 그래서 특징만 알면 돼. 밑에 항상 세법은 등기등록 여부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될 때 과세하는 거죠? 사실상 이전될 때. 그리고 2번 이전시킬 때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대가? 유상 이전. 대가를 받아야 양도해요. 3번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이죠.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다 이거지. 가장 중요한 게 4번이네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 종합해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이렇게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다, 일시적이다, 우발적이다. 이렇게 반복 여부에 따라, 횟수에 따라 위로도 갈수 있고 밑으로도 갈수 있어요. 자, 307쪽.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는 12가지 파트가 있어요. 12가지 중에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기초 강의니까 12가지 중에 일부분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다 오른쪽 과세 대상.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할 대상이 될 것인가? 이게 돼야 양도세가 되는 거예요. 열거주의. 항상 과세할 대상은 열거주의예요. 자, 우리가 취득세는 과세할 대상이 몇 개예요? 취득세는 13개, 재산세는 5개, 양도세도 5개. 그러니까 총론으로 다 정리를 하죠. 전체를 보는 실력을 가. 양도세에 충실해요. 양도세는 5개예요. 박스 5개잖아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자산, 5번 파생상품. 딱 5개. 주로 이익 나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죠? 자동차 없잖아. 손해나니까. 선박 없잖아. 기계. 손해나는 건 없어. 그 주식도 대주주는 이익이 크게 나요. 파생상품도 이익이 크게 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거의 망해요. 근데 소액주주들은 거의 망한다고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주식했다, 주식해서 벌었다 그래. 실제로 털고 놓기를 하면 손해난 경우가 99%예요. 그래서 지자랑 막 하는 거야. 주식값 올랐다고. 그럼 뻥이에요, 거의. 거의 뻥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과세해야 해. 안 해, 소액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그래서 소액주주는 계속 투자하라 이거지, 주식에. 그래야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살죠? 증권거래세를 거두니까. 그래서 소액주주는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 우리나라 국민은 착한 국민이야. 잃더라도 계속 투자하잖아. 그래서 주식 투자하지 말고 공부해서 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뒤지게 많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뭘로 간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항상 물건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실질 과세 원칙. 항상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뭐예요? 뭐냐고요? 실질 내용에 따라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공부를 안 따져.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적법 여부를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져요. 실질이 토지 건물을 사실상 이전시키면 양도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토지죠 사실상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양도세 대상이 되죠? 실질이 건물이니까. 실질로 따진다 이거지. 뭐 팔았어요 지금? 학원 건물 팔았잖아. 건물. 건축물 하면 안 돼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 판 거야. 여기 봐요. 건물 팔았잖아 이거. 여기 봐. 그럼 건물 팔째는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가? 시설물. 엘리베이터 따라가잖아. 엘리베이터를 띄어서 팔진 않잖아요. 건물 팔아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건물 가격에 포함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따로 안 받아요. 그래서 밑에 나왔네. 토지는 항상 실질, 사실상 토지를 말하고. 공부상 토지 하면 틀려요. 그다음 건물. 건물 팔았어요. 건물에는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 구축물이 있다면 포함해서 돈 받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뭐 팔았어? 건물.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건물. 왜? 시설물이 있다면 포함해서 돈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팔았네?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실질이 뭐다? 건물이니까.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부동산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이라 그래. 건물. 정의가. 자, 넘어가고.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를 팔았어, 이번에는? 권리. 권리도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두꺼운 거 나와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판 거야. 이용 권리, 취득 권리를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지상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 임차권, 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남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임차권. 그 다음 양도세에서 열거된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명 뭐다? 지, 전, 임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자,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이잖아. 물권이 양도세 대상이다.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물권. 채권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그럼 물권이니까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 안 따진다고요. 세법은. 자, 그럼 OX로 답해 볼까요? 용익 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죠. 용익물권 중에 뭐는 안 들어가? 용익물권이 세 가지죠? 지역권은 안 들어가. 지상권, 전세권만 들어가요. 지역권은 왜안 들어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법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전세권 양도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전세권, 계약서가 있잖아. 전세계약서 5억 썼어.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설정을 안 하더라도 계약서 5억 썼어. 누가 5억 5천 주겠대. 그럼 양도할 수 있잖아요? 세법은 적법, 불법 안 따져요. 계약서가 5억인데 5억 5천 받았어. 5천만 원 남았지? 그럼 5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안 내. 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그럼 채권은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뭐가 된다? 물권화가 돼. 그래서 별표시. 과세대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차권이야. 등기된 것만 물권화가 되므로 등기 안 된 거는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대가리 보면 부동산 임차권은 뭐다? 등기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용 권리는 열거된 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지전, 임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취득 권리는 뭐 한 거야?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뭐 한 거라 그랬죠? 전매. 전매를 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오른쪽 취득 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을 뭐라 그래요? 분양권. 청약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취득 권리잖아. 사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취득하죠?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예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뭐다? 조합원 입주권. 이거. 입주권. 이 공통사항은 뭐다?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거야. 둘 다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매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취득 권리. 책에 나와 있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채권 또 나왔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채권은 원래 투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상환. 그래야 취득권리, 상환자가 안 붙으면 취득권리가 아니에요.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아. 상환받기 전에 전매했다. 취득권리예요. 그래서 상환을 꼭 들어가야 돼. 그럼 국민주택채권은 취득권리다 아니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취득권리가 아니에요. 만기에 금전받는 거니까 상환.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출고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 뭐 남아있어 지금? 중도금 잔금 남아있죠? 즉 중도금 잔금 전에 전매했다는 얘기야. 취득 권리예요. 그 다음 주택 청약 예금 증서. 이것도 뭐다? 당첨되면 아파트가 되는 거죠? 불법으로 팔았다. 적법 불법 안 따져요. 즉 주택청약 예금 통장도 당첨되면 아파트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도 뭐다? 나중에 매립하면은 땅 되는 거잖아. 땅 되기 전에 팔았다. 즉이 점점점점은 뭐다?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예요. 뭐만 기억하면 딱 답이 나와. 채권만. 아, 상환자가 들어간 거.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났어요? 뭐 끝났냐고요? 이용 권리.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야,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어디 있어? 오른쪽. 3번,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이에요? 1번, 부동산도 아니고, 2번, 부동산상 권리도 아니고, 3번, 그래서 기타 자산. 이 기타 자산은 1번, 2번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뭐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간주. 그래서 기타 자산으로 양도세 계산을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래서 원래 기타 자산은 몇 개야? 네 개. 그럼 1번 넘겨봐요, 살짝. 2번 넘기면 3번, 4번 나와 있죠? 그러나 기초 강의는 1번, 2번까지만 해. 3번, 4번은 이제 고급 강의에서 들어가요. 출제되는 것도 1번, 2번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뒤지게 길어요. 뒤지게 길어. 1번, 고정 자산과 함께.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주어가 뭐예요? 영업권. 영업권이 뭐다?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죠?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근데 권리금 왜 생겼어? 이거 팔면서 생겼잖아. 부동산 팔면서. 고정자산이 뭐다? 부동산이에요. 학원 건물이 고정자산이야. 사업용 건물. 그래서 결국 뭐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챙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100억을 받았어.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 20억 받았어. 총 얼마 받았어요? 120억. 그럼 100억은 뭘로 계산해? 토지 건물. 20억은 부동산이 아니죠? 무슨 자산으로? 기타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뭐다? 함께. 이거 반드시 이전시키면서 팔면서 챙겨야 돼요. 함께. 따로 이에는 놔두고 따로 별도로 따지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그래서 까만 거, 영업권을 단독. 단독이잖아. 이거는 고정자산은 그대로 있는 거야. 사업용 자산은. 이거는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영업권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겼다는 뜻이에요. 권리금은 돈이잖아.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함께 이렇게 갈 때만.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긴 거는 잡다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죠. 310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는 뭐다? 특정 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까지 들어가. 이것도 기타자산입니다. 과로. 무슨 용어가 들어가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딱 까만 거돼 있죠?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야. 그럼 뭐를 팔았다는 거야? 거기 까만 거. 까만 거. 골프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그럼 골프 회원권은 왜 기타 자산이야?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까만 거 찾았어요? 그럼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다. 왜 기타 자산이야? 콘도란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좌우지간 유리한 조건. 배타적이 붙으면 주식을 포함해서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자, 어디까지 강의했어요? 여기까지. 그 시험은 여기까지만 물어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합쳐서 우리는 2로 자산이라 그래. 2로. 2로 자산이라 그래. 합쳐서 2로 자산. 합쳐서 2로 자산이라고 얘기한다고 해. 칠판 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몇호 자산, 2호 자산, 그리고 주식에서 파생된 게 선물 옵션, 파생 상품, 3호 자산입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을 1호, 2호, 3호로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구분할 때는 책이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자고요. 책. 307쪽. 꼭대기 박스. 다섯 개잖아요. 1번, 2번, 4번을 합쳐서 1호 자산. 주식은 따로 계산해 지분 2호 자산. 파생상품은 3호. 순서는 관계없지만 1번, 2번, 4번을 몇 호? 2호. 왜 1호예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1호 자산 속에 주식이 끼어들면 틀려요. 왜 이렇게 구분해요? 주식은 2호. 파생상품은 따로 3호. 왜 이렇게 할까요? 통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우리가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더하기 빼기 해야 돼, 통산. 그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뭉퉁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1호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은 주식끼리 더하기 빼기. 파생은 파생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주식 손해났다. 주식은 1호 자산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들었나요? 1호끼리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양도세 첫 번째 과세할 대상 배웠네요? 열거된 게몇 개다? 5개. 줄이 5개. 이거를 어떻게도 얘기한다? 부부, 부부, 뭐다? 죽이고 파생상품. 배우자가 주식 투자해서 쫄짝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보면 늘어나는 게 뭐다? 거짓말만 늘어나요. 진짜요. 쫄딱 망하면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의 특징은 허황돼. 뻥이 많아져.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고집이 세져. 고집이 세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우스갯소리로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온다? 기타 자산까지만. 이 주식과 파생상품은 뭐다?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그럼 주식은 누구에게만 세금을 매긴다? 대주주에게만. 시장에서 팔았을 때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양도세 안 내요. 안 낸다고요. 대주주만 걷어가는 거예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